배우 조제, 32, 가 최고의 치킨에서 강렬한 비주얼로 등장했던 신위 비하인드를 밝혔다. 조제는 11일 오후 서울 마포구 합정동한 카페에서 MBN 수목 드라마 최고의 치킨 종영 인터뷰를 가졌다. 최고의 치킨은 치킨집 운영이 꿈인데 기업사원 박최고, 박선호분, 와 할아버지에게서 이어받은 목욕탕에 은둔하는 웹툰 작가지 망생서보와 김소혜분, 의성장 스토리를 그린 드라마 주호재는 급진 노숙자 신세로 전락했지만 손 부상을 안고 재기한 천재 요리사 앤드류 강 역을 맡아 연기했다. 극 초반 폐죄주한 비주얼에 까칠했던 앤드류 강은 완벽하고 냉철한 금손 세프로 점차 이면의 인간적인 모습과 허당기를 드러냈다. 주호재는 비주얼을 포기하면서 연기에 도전한 과정으로 내가 생각한 수준은 미미한 느낌이었다. 1차적으로 비주얼을 보여드리기 위해 스타일리스트 분이 의상도 준비하고 아스팔트에 옷을 찢으면서 옷을 준비했다며 사극에서 쓰는 수염 중에 한 올 한 올 붙이는 수염을 얼굴에 접착제를 바르고 붙였다고 밝혔다. 이어 어떻게 보면 과해 보일 수 있을 정도로 분장하면서 걱정도 했는데 오히려 차라리 이렇게 된 것 처음에만 가지고 앤드류 강이 비주얼 반전을 심하게 줘보자고 생각했다며 나중에 편집본을 보고 분장을 한 게 더 괜찮아 보이더라. 그래도 깔끔한 수트 차림으로 사회의 앤드류 강으로 등장할 때 반응이 좋았다고 말씀해 주시더라. 다행이라 생각했다고 말했다. 앤드류 강을 연기하며 가장 중점을 뒀던 부분으로 앤드류 강은 최고의 자리에 있다가 갑자기 나락으로 떨어지면서 노숙자 생활을 했다. 자신의 상황이 안 좋더라도 최고의 위치에서 남을 깔보는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초라한 모습 속에서 당당함을 보여줘야 했다고 설명했다. 치킨집에 들어가 또다시 완벽함을 보여야 했다는 그는 모자라 보이는 모습도 간간이 보이면서 웃음을 드리고자 했다며 정해진 캐릭터가 아니라 미묘한 모습을 많이 가진 캐릭터였다. 개인적으로 어려웠다고 전했다. 앤드류 강은 금손 셰프타운 컨설팅으로 치킨집 골목이 가게들을 돕고 자신의 레스토랑을 여는 모습을 보여줬다. 이는 SBS 예능 프로그램 백종원의 골목 식당 소규리 연구가 백종원을 연상케 하는 캐릭터이기도 했다. 그중 앤드류 강의 모습에 대해 백종원을 참고했냐는 질문에 참고까진 하지 않았는데 백종원 선생님의 강단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하지 않았나 싶었다며 강단 있는 느낌을 내가 잘 냈는지 모르겠지만 내 눈에서 앤드류 강을 봤을 때는 안하무인이었다. 백종원 셰프님과는 또 많이 달랐던 것 같다. 워낙 백종원 셰프님이 인정 많으시다 보니 달랐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